테이저건의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진 27살 정모 씨. 5만 볼트에 이르는 전기가 눈썹 부위에 흘러간 이후 정 씨는 아직까지 두통과 부정맥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전기총을 맞고 난 후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그 이후로 여기 머리가 계속 반을 찌르듯이 아프고 속이 너무 계속 울렁거려서 여러 번 지금 토를 했거든요. 지난 17일 새벽 2시쯤 광주시 송화동의 한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다툼이 가열되면서 술집은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은 주변에서 주동자라고 지목한 정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경찰에 항의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. 기억 안 나세요? 학생들하고 막 그 이제 막 옥신각시 하는 그 이제 그런 와중에서 막 그러지 않는가 투쟁이 되네요.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몸께.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경찰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.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그냥 전기 충격기 바로 드시더니 얼굴에다가, 저는 그거를 뭐 범죄자도 아니고 칼 같은 거 들고 있지도 않은데 얼굴에다 쏘시길래 너무 놀랐어요. 그냥 아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.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지침에는 쏠 때는 하반신에, 몸에 댈 때는 몸통 아래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정 씨의 가족은 해당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법 처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